여기는 어디였지, 지역?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에 있는 펫샵, 푸펫이라는 펫샵에 왔고요. 인터넷에 치면 어차피 주소 다 나오니까 주차장 이렇게 있고. 햄버거집도. 우선 다 구경하고 나시면 저쪽에 우리 햄버거 있어요. 수제버거집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월요일이 정기 휴일입니다. 그냥 뭐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달아. 오. 그리고 여기 개꿀. 손톱이니? 아니 이거 핸드폰 케이스 꾸미는 거. 야 이거 개 나이스한 점 이거. 술도 팔아. 어머 여기 맥주도 있고 여기 안주도 있어 이거. 대박이야. 그 여기 오신 이거 빈땅 이거 진짜 맛있는 맥주란 말이야. 나 다음에 와서 먹어야겠다. 이색 데이트 코스 이거 딱인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거진도 파는데 여기 보면은. 도마뱀들에 대한 이제 각종 정보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이 여기 샵 사장님께서 코리아 랩타일 쇼 위원장이에요. 이런저런 유익한 정보가 많이 수록돼 있으니까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다양한 이런 잡템들 뭐라 해야 돼? 잡템들? 게임 좀 고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여기는 용품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쭉 거북이들이 있고 저 뭐냐 쟤 똥 달고 다니니? 응. 누가 등 위에다 똥 쌌나 보다. 똥 퍼올렸다. 악어 모양이야? 아 그러네. 여기 거북이의 방.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안쪽에도 먹이 주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얘네 너무 귀여워 진짜로. 귀요미 여기는 4개, 여기는 애기 뱀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 진짜 괜찮아 진짜. 옷걸이가 너무 많아. 난 진짜 이렇게 샵에 와서 재밌어하는 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 나는 왜 나도 이게 방송을 지은 게 한 10년 가량이 됐는데 진짜 이렇게 재밌었던 샵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너무 잘해두셔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거북이 밥 주는 게 진짜 너무 특히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는 진짜 사장님의 열정의 박수를. 다 쥐의 제목이? 전부 쥐의 제목이. 목발 대박이죠. 앞수발만 잡아주면 되는데. 예쁘네. 너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알아. 좀 간단한 거북이는 알아. 간단한 거북이야? 응. 아, 간단한 거북이야? 이건 간단한 거북인데 이건 복잡한 거북이야. 이건 너무 복잡해. 이건 뭔데? 알라브라. 아 그래? 어. 얘 화가 났어. 얘 일어났어. 아, 이거 만져주면 만지면 배도 만지기랑 등등등. 아 진짜? 지저도 없어. 강아지야. 지저도 없어. 아무나 다 줘. 저게 애기라고요? 여기 전부 애기네. 아 근데 많긴 많네요. 알다보라가 진짜. 13살 먹은 애기. 얘는 또 6살 먹은 애기. 4살 먹은 애기. 다 바나나잖아. 슈퍼바나나 모아비 슈퍼바나나 엔치. 아 들어갈 게 얘구나. 아 여기 있어. 근데 전략하는 얘가 너무 빠르지. 슈퍼신데. 엔츠로 들어가지. 밥 잘 먹죠? 밥 없어 먹지. 또 한참 싸놨길래 지금 다 먹었어. 얘를 들어갈까요? 밥통이 잔뜩인데 얘만 없어. 손 좀 닦고 오고 싶은데 만질 거면 애들? 나 얘를 여긴 4개.
얘 뭐 뭐야? 슈퍼 파스텔 시나몬. 슈퍼 파스텔 시나몬. 아 이 슈퍼 파스텔 시나몬이 이렇게 죽는구나. 슈퍼 파스텔이 들어가면 회색이네요. 애매한 색깔인데 슈퍼 파, 너무. 슈퍼 파스텔 이런 게 있고. 아. 이걸 이제 슈퍼 블랙. 슈퍼. 우리 슈퍼 파스텔 블랙 있잖아. 아. 색이 확연히 틀려요. 슈퍼 완전 파스텔이 틀리네. 들어가면 네. 완전 회색, 은색이 되지. 아 크라운 이뻐. 그럼 크라운. 싫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암컷. 어 봐봐 여기 이렇게 선. 이게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게 크라운이 머리에 이제 왕관을 쓰고 있던. 아이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던 크라운. 싫어가지고. 네. 그냥 나한테 뭐 이쁜 거 있었네? 응. 것도 이쁘다. 배보다 더 이쁜 거 있어요. 아 뱀. 아 버터비 칼리코. 아니. 이것도 이쁘지. 이건데 더해. 아 보통 근데 스파이더 들어간 애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뱀부는 저는 취향이 아닌데. 뱀부가 들어가야 이런 느낌이 나지. 얘가 뱀부 스파이더? 뱀부 스파이더. 파이어까지 들어가. 파이어가 들어가니까 확 색깔을 태워버린 건데 여기 파스텔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었거든. 고민 진짜 예쁘다. 그 암놈이었는데. 그거는 진짜 하얀데 요 갈색으로만. 옆댕이가 이렇게 어우 똥 완전 똥통인데 블러싱이 이렇게 올라온 거. 근데 또 버터가 들어가야 이제 색깔이 있는 게 회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크라운에 스파이더 들어간 거랑 이 뱀부에 스파이더 들어간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좀 더 굵다고 해야 되나? 크라운. 얘가 더 보였어요, 사실. 얘는 파이어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이렇게 후딱 빠지니까. 아 요란하게 생겼네. 히든진 엄마가 패턴을 덮게 주잖아. 신기하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보통 그냥 이거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진짜 뱀같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는 이제 진짜 선수들. 네. 민자들 하얀 것들 보다 보다 질리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레오파드 자기가 가. 네, 그렇죠. 레오파드인데 레오파드 그냥 레오파드는 또 좀 별로잖아. 레오파드 파스텔도 있네 여기. 깨지는 게 그냥 그렇잖아. 네. 근데 히든진 오마가 들어가면 이렇게 깨져버린다. 좀 가늘게 좀 여러 개 짜자잔하게. 약간 그 오늘 데려가래. 슈퍼 바나나 엔치. 근데 얘는 여기 아래가 너무 이쁘잖아. 이쁘게 생겼어요. 얘는 좀 안 올라오는 슈퍼 바나나 거의 짬 안 올라. 좀 안 올라. 예뻐. 이아이. 전시용 배부를 좀 안 아이고 우리 집에서 분양 같은 애. 아니 근데 전시용으로 괜찮지 않아? 어 매우 좋지. 응. 이뻐. 사육견 전체적으로 봐도 딱 이쁜데 그냥. 전 되게. 아 여기 안그라마 애니도 있네. 아 왕이다 왕. 어. 이거 크기를 보여드리고 싶어. 이따가. 얘 물어? 손바닥에. 진짜 얘 안 물어. 양. 크지. 어? 이거 안그라마 애니야? 엄청 커. 그런가? 네 개랑은 틀리지 유진아. 우리 집에 골격이 달라. 골격이. 아 맞네. 얼굴이 왕 크네.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봐야 돼. 실제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왁 소리. 엄청 크지. 귀요미도 있다. 귀요미. 귀하지 들어가. 야 거북이가 없는 데가 없어. 얘는 모델인데 모델? 모델 포즈? 얘 성체가 네. 두께가 이만하거든. 굵네요 생각보다. 이만해. 내 애기네 애기. 아니야 근데 이것도 2년 키운 거야. 뭐 여기 또 이렇게. 있네, 여기. 야 근데 이거. 와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됐구나. 먹이 키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기본이지. 이게 데이트야 우리 집. 우리는 여기 보면 이 사료를 깎았대 종류별로. 아니 이게 봐요 사료 종류별로 닦아서 먹이거든. 아니 보통은 키우도까지 신경을 쓰나? 그래서 얘를 데려가면 얘를 딱 고르면 아무나 다 잘 먹어요. 그리고 팔 때 이거 얘네 V자 중에 하나를 팔아요. 먹기를. 그리고 진짜 까탈스러운 애들도 있어. 아니, 얘네들 근데 저거 안에 들어가요? 엄청 잘 들어가 있어. 귀엽겠다. 화장실로 쓰는 애도 있어. 얘는 이건 또 화장실로 써. 얘 맨날 똥만 여기다 써. 조금 보시다. 아니 얘 여기 들어가면 진짜 귀엽겠다. 되게 귀여워. 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올라와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말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피스구멍이 살짝 있어. 아 이거 박은 거구나 이걸 아예. 오늘 이게 신제품. 네. 이게 신제품.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짝대나 그냥. 아 저러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괜찮아. 웹시도 있네? 응. 얘는 안 파는 거야. 안 파는 가격 왜 적혀 있어요? 저기 암컷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 임신했어요? 알라 이제 새끼 날 때 됐어요. 저 배가 이렇게 늘어져갖고 얘는 새끼는 맞잖아. 네. 알이 되게 늘었는데. 언제 여기서 구워? 그냥 새끼 막 나와도 돼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 왜? 요만한 새끼 나요. 아 얘네는 근데 이거 새끼들 분리 안 해주면 물어 죽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오자. 바로 분리해야 돼. 여긴 애기 거북이. 거북이들은 이제 꾸미기가 의미 없고. 꾸미하면은 여기도 얘 물놀이 한다, 물놀이. 똔똔배. 이렇게 알아? 그럴 수가 없어. 그 비어디는 항상 귀엽지. 여기 똥 싸는 거 봐 이거. 똥이래. 이게 똥이라고? 어. 미쳤다. 대박 뱀똥만 하네. 치 먹으니까 그런데. 아 진짜? 어, 시름이네. 거미. 이거 뭐지? 용품도 엄청 다양했어요. 이게 아까 저런 데 매달려 있는 네. 그런 거구나. 이거 이 피스. 이건 피스를 박는 거고, 이거는 작전 팔았는데. 국제에 들어가 있어. 아 얘는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있으면 진짜 귀엽단 말이야. 올림 피나거든요. 아~ 이거를 들고서 이게. 어머. 없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누가 더 조금 넘기는지를 시험한다고. 그거 뭐 하는 벌칙 게임이에요, 그거. 너도 죽게 미안해. 다 아 미쳤다. 와 이거 왕거북이 밥줄이 진짜 재밌어요. 이건 KRC. 아 이거 어디서 증식인 거예요? 저 아쿼리움. 어? 삼성동 저기 코엑스 아쿼리움에서. 너무 이쁘죠? 얘는 얼마나 된 거예요? 얘는 태어난 지 1년. 쟤 저기 들어가 있는 것 봐. 너무 귀여워. 야 너 이거 먹이로 생각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맞아요. 어? 뭐 이거 지금 물고 뭐 아니 나 거북이 난 야채 만지지도 않았는데 아 여기 아까 줘가지고 그러구나. 귀여운 줄 몰랐어. 사람 손만 보면 먹이로 아니야? 거북이가 이렇게 귀여운 건 누가 1,200만 원. 1,200만 원. 에이 자꾸 만지지 마라 에이 조금. 이게 괜찮아요 얘네들. 아니 첫 나는 첫 비행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데 첫 토물도 안 먹는 게 키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넣으면 알아서 먹어요. 키는 얘는 되게 싸나운 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춘기라 좀 내가 활발한 거고 얘는 애기. 얘의 애기. 얘는 진짜 애기. 얘가 낳은 애기예요? 아니에요. 어. 까매. 네. 어. 얘네들은 전체가 그러잖아. 블루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자라면서 색깔이 달라서. 아 진짜? 오색이 있어. 신기한 놈이 있었어. 세일피도 큰 놈이고 얘네는 꼬리가 핀이라. 이거 무서운 애지. 얘는 블루. 색. 얘네 꼬리 끊잖아요. 아 진짜? 얘네도 꼬리 끊어. 이 큰 꼬리를? 얘 원래 카멜레온들은 수컷이 크고 화려하고 암컷들은 좀 볼품 없게 생겼는데. 어 왜 이렇게 커? 얘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도죠. 엄청 커. 생긴 건 이래도 우와, 초식이라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초식동. 어, 생긴 건 이래도 초식이야. 안 물어 얘는? 얘 물 초식 동물이 왜 물어? 근데 얘는 꼬리 치기에 당하면 피나요. 꼬리가 돌이. 아 이거 만져봐. 엄청 딱딱한데? 이 꼬리가 진짜? 탈피를 거의 안 해 얘네들. 대박. 탈피가 쌓이고 쌓여서 돌처럼 되는 거. 아 그런 거예요?
와 대박. 얘네는 물 주면 죽어요. 물 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그리고 얘네는 그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사는 애들이거든. 수분 섭취를 그냥 약치. 얘네는 기도랑 식도랑 사이에 악이 없어. 아~ 그 물 먹다가 쌀이가 걸리면 죽어. 기침하다 죽어. 아 유로 키우는 사람. 그래서 얘는 물통이 없잖아. 모든 유로가 다 그런 거예요? 걔가 특히 심해요. 이집트야. 와 엄청 커다래. 얘는 그걸 안 해주잖아. 이거 만져보는 게 참 느끼네. 온욕을 안 해주니까. 맨날 1년 내내 홈을 벗어. 이게 순놈이고 제가 암놈이고. 얘 코코녕에 탈피 있다. 벗겨주고 싶어. 생겼다. 얘네는 이 빵이라 그러는 게 이거 턱. 레드 태구. 얘네들 그거 하잖아요. 막 이름 불러오고 이런 애들 해외 보면. 얘는 거의 그거. 이거 그 하네스 채워서 산책시키는 그거야? 우리 여기 맞아. 촬영용. 애들 오면 무릎에 걸려놓고 사진 찍는 애. 아 순해요 이게? 얘 구름이. 얘는 떡. 아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순해? 얘네들은 그 생태학적으로 성체가 되면 순한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남미에는 큰 대동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커. 완전 매끄덩. 급성 물렸다고 해서 여기 산재가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 무서워. 손님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주는데 업체 사장님들은 책임 안 져줘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나 신대하지. 와 이거 진짜 신기해. 눈도 감아 막 우리 다다니 때랑 비슷하다. 햇바닥이 엄청 촉촉해. 바닥이 엄청 촉촉해. 밥 던지면서 만지지 마요. 아, 쥐 여기다 묻힌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들이대고 싶다. 얘는 쥐보다 병아리가 좋아. 아 병아리. 그죠. 와 진짜 강아지다 강아지. 피어지 너무 오랜만에. 꼬리가 머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구분도 안 되고 몸값도 비싸고 이거 봐봐. 아니 내린 거지 얘네 스몰샷. 그렇죠 한 마리 참은. 그리고 얘네는 한 번짝을 접으면. 근데 얘는 아직도 어려가고. 뭐가 꼬리가 얼굴이랑 똑같다는 거야? 살이 좀 들고. 살이 좀 들거든. 얘네는 짝을 한 번 주면 평생 그 짝 하나다. 그 짝이 죽으면은 메이팅도 안 해. 멋있는 애들이네. 실버버릇. 너무 징그럽게 생긴 거 같아 몸이. 다리 짧고 뻑뻑하다. 이게 브리딩 박스 사이즈별로 소중대. 여기 아래 보면 여기